아직도 안 되겠나요? 좀 여유 있게 저 말을 더 할까요? 우리 스태프들. 됐어요?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이세 곡을 하기로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편곡을 한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대단하다. 교향곡은 어떻게 편곡할지 어떻게 편곡했을지 아까 공연 전에 저쪽에서 이제 담배 같이 밖에서 저쪽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피아니스트 종인 씨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. 왜 그러냐니까 너무 브람스 음악은 굉장히 좀 꽉꽉 차 있거든요 소리들이. 그래서 그걸 피아노하고 이제 첼로 둘만으로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 편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이제 모든 걸다 집어넣었대요.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단합니다. 이 정도일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저희가 7월 달에 줄라이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걸 조금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달 31일 중에서 23일이 브람스 곡으로만 채워집니다. 근데 그래서 저희가 100장 정도를 100장을 저희가 그러니까 선예매 할수 있는 거를 텀블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. 텀블벅이 크라우드 펀딩을 후원하는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예매를 할수 있는 거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5만 원짜리가 20장 남았고 10만 원짜리 13장, 20만 원짜리 한장 남았답니다. 이거 장사가 아닙니다. 이거 제가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얘기 꼭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외 금액으로도 후원할 수 있음 하고 저한테 문자를 우리 매니저가 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저희가 30명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내일 공연 내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곡으로 할지가 내일 오픈됩니다.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연주한테 몰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 티켓을 샀다고 아무거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해야지 그날 어느 날 어느 날 보겠다는 걸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30명이 초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네. 뭐다 공연들이 작년보다 라인업이 아마 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서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언제까지 얘기해 주세요.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줄라이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콘서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? 작은 편성의 곡을 큰뭐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것보다 오케스트라 곡을 작은 편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. 저도 이제 작곡을 전공했는데 연주자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. 굉장히 재능이 네, 교향곡 3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쉬운 거 남기고 가야지 다음이 더 아름다운 법이죠. 사실 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게좀 특별한 의미잖아요. 사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오케스트라 정규 프로그램을 이제 피아노와 다른 솔로 악기와 함께 한다는 게좀 특별한 일인데, 저에게도 좀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고, 사실 오늘 연주를 동시에 끝난 것만으로도 저는, 왜냐면 제가 5월에 되게 한가할 줄 알고 이 연주를 이제 구상을 했던 건데, 저를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이제 일찍 전념을 하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첼로를 하면서 진통제 없이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고, 지금 이제 회전근개나 이제 손등에 좀 많이 무리가 돼서, 사실은 오늘 연주가 사실 끝난 것만으로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. 정말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편곡과 연주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꼭 브람스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브람스가 하는 오케스트라 악보에 적어 내려가듯이 저도 그 하는 의미를 다 느껴가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작업인 만큼 저에게 또 특별한 그런 연주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브람스의 여운을 안고서